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도 자치단체장과 의원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강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도 시군 의원 등 6.13 지방선거 도내 당선자 235명과 낙선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으로 만들어진 평화시대에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내는 화합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여야를 떠난다. 그리고 지역을 떠난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이 순간부터 모두 잊고 강원도를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선택을 받는 순간 여기는 도의 발전, 도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정제 분열, 개인의 감정 같은 것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일보와 지원강원민방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매니페스토 실천 선언식과 공약 이행 협약식도 마련돼 당선자들은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